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 가지 폼 태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폼 태그들 중에서 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사용자로부터 텍스트를 입력받는 폼 태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습에서 폼 언더바 텍스트.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게요. 그리고 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실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실습 태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폼 이렇게 하고, 액션은 뭐 우리 지금 폼 태그들의 종류를 볼 거니까 액션을 일단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우리 이전에 배웠던 input text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로부터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려면 사용자가 입력한, 여기에 입력한 그 값의 이름을 부여해야지만 서버 쪽에서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속성을 써야 되고, 이 name이라는 속성은 모든 폼 태그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name을 id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자가 이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무언가 어떤 문자가 써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값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엔 여러분이 여기다가 value라고 하는 속성으로, 예를 들면 default value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 value의 값으로 적혀 있는 저 값이 사용자가 페이지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적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좀 구분을 할까요? p태그, 그리고 요거는 텍스트. 자, p태그,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패스워드, input type을 패스워드라고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죠. 이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네임을 지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패스워드의 기본값을 역시 마찬가지로 줄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형태의 그 텍스트 필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텍스트 필드라고 해요. 자,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요 텍스트 입력하는 저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한 줄이죠. 만약에 여러 줄을 입력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줄을 입력받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태그가 사용이 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태그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너무 작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저 태그의 몇몇 속성들을 이용해서 저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속성이 뭐가 있는지 다 검색하고 기억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런 에디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는지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할 때는 요 추천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콜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면, 콜은 예 컬럼의 줄임말입니다. 컬럼은 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50으로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50글자가 입력될 수 있을 만큼 폭이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를 로우스 라는 속성 값을 만약에 10으로 지정을 하면, 예, 문자를 10개 입력할 수 있는, 10줄을 입력할 수 있을 만큼 폭이 커지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10은 너무 많으니까 2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 에어리어도 나머지 그 텍스트 필드들과 마찬가지로 기본 값을 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여기다가 value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 텍스트 에어리어의 이 컨텐츠로 요 태그 안쪽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디폴트 value라고 입력하면 기본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텍스트 에어리어가 input text type text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다른 형태의 태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 여기 input type text의 value의 속성 값에 여러 줄을 입력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줄을 입력받는 그런 컨트롤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 것이고, 그 태그의 기본 값을 그 태그 안쪽에다가 컨텐츠에다가 입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형식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텍스트를 입력받는 주요한 방법인 세 가지죠. 텍스트 input type text와 input type password와 그리고 여러 줄을 입력받는 텍스트 에어리어까지 살펴봤습니다.